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리프트업을 한 이후에 한 2주 정도를 열심히 이렇게 타고 있고, 이제서야 느낌발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렉스턴 스포츠를 튜닝함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여행과 여가를 즐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서스펜션을 교체하고 샵에서 나오면서의 느낌은 뭐 별반 다르지 않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지에서의 안정감, 그러니까 정말 잘 깔린 도로에서의 안정감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흔들림 없이 잘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약간만 울렁거리는 이런 도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쭉 뻗은 도로지만 약간은 울렁거리는 도로에서는 차가 기울어졌다 돌아오는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개선된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면을 갈 때 자동차가 쭉 가다가 한번 쭉 내려가면 꿀렁꿀렁 하면서 이게 한쪽 뿐만이 아니라 반대쪽으로도 돌아왔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는 과정이 있었다면, 단단한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그냥 차가 전체적으로 기울어졌다가 전체적으로 원복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번 반복되는 롤링이 상당히 잡히기 때문에 승차감이 개선됐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을 조금 더 받았고, 그리고 적재한 부분의 딱딱함은 제가 짐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로 딱딱하다고 느꼈습니다. 방지턱을 넘어갈 때 쿵 떨어지는 느낌? 이런 것도 조금 있거든요. 물론 방지턱이 규정에 맞는 알맞은 방지턱이라면 굉장히 편안하게 넘어가죠. 1톤 트럭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타 차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차가 방지턱에 더 취약한 이유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방지턱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앞바퀴가 들어갈 때 쿵 하고 뒷바퀴가 들어갈 때 쿵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방지턱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앞바퀴와 뒷바퀴의 거리가 짧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같은 방지턱을 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요소에 있어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부터 자동차가 민첩함과 안정감을 승차감의 기준으로 차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에코스처럼 물렁물렁함을 고급스러운 승차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스포츠카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만들어지는 승용차들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약간은 하드한 세팅? 구하방에다가 서스펜션을 바꾼 그런 느낌의 하드한 서스펜션을 기본 순정 서스펜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까지 고려한 이런 순정 서스펜션이 최신 트렌드라든지 일반 도로주행 여건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타보니까 제가 결론을 냈던 거는, 렉스턴 스포츠의 차주들이 쇼바 스프링 교체, 그러니까 리프트업을 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세고, 두 번째는 승차감 개선입니다. 먼저 자세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튜닝이라는 것이 뭐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 혹은 하나를 얻고 다수를 잃는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또 얼마든지 차주가 본인의 차를 가지고 금전적인 것을 감안하고도 합법적인 선에서 즐겁게 만족하면서 타는 튜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승차감 개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 샵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차감 기준이 너무 개인적인 차가 많고 딱 이렇다라고 할 순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승차감이 좋아지는가, 이거에 대한 느낌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코너링이나 속도에서 민첩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저처럼 평상시에 물렁한 부드러움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순정 부품에 대한 비용적인 경쟁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20에서 3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륜 쇼바가 8만 원대, 두 개니까는 17만 원 가까이 하죠. 그리고 후륜 서스펜션이 4만 원대, 두 개 하니까 대충 9만 원 잡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한 대분 얼마였더라? 스프링 한 대분이 대략적으로 한 12만 원. 그러니까 한 대분 전체의 쇼크 앞쇼바와 스프링 한 대분을 교환하지 않고 9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애프터마켓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팅을 했던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비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쌍용 자동차의 정식 부품점마저도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정도라면 큰 비용의 지출은 어느 정도 막은 셈이 되겠죠. 혹시 다이나믹 에디션 차량을 타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시승하고 그때의 느낌은 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쇼바 스프링 교체로 승차감 부분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롤링이 잡히느냐? 약간 잡힙니다. 저는 평상시 적재함에 짐을 한 50kg 정도 넣고 다니거든요. 우리 차는 순정 서스펜션으로 코너링 할 때 무게가 쏠려서 휘청이는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단단한 스프링이 억지스럽게 버텨주기 때문에 조금은 선회력이 나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렉스턴 스포츠는 아주 민첩한 반응 속도 등을 원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코너링 성능 등으로 평가할 순 없지만 대부분 렉스턴 스포츠를 온로드에서 많이 타고 계시고 우리가 불만인 건 사실 차가 거지 같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도로 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에 불만이어야 하는데 뭐 예시를 이렇게 뭐 코너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너링 때 가해지는 중력, 뭐 다른 채널에서는 횡G인지 뭔지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거를 이겨내는 방식이 스포츠카처럼 낮은 포지션 그리고 넓은 타이어 접지 이런 다양한 설계적 요소를 극복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잡아 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차체가 높고 돌아 나갈 때 돌아 나가는 면에 두 개의 타이어 혹은 경우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의 서스펜션이 하중이 크게 걸린다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어떤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넘어가는 순간 승용차보다 더 큰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스펜션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런 뜻인 즉 튜닝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으로 운전 습관이 조금 과격하거나 저돌적으로 변해서 주행하는 것은 곧 서스펜션의 스트레스로 갈 것이고 그 부품들의 수명을 단축시켜서 교환 주기도 앞당겨지겠죠. 당연히 이거는 순정 서스펜션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순정을 까지 못하는 이유가 딱 그 차량에 맞는 뭐 훨씬 더 충분한 연구와 테스트로 다양한 환경에서 대응 가능한 적절한 개발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정은 따방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접지력 부분에서 향상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스프링은 줄어들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고 쇼크 앞쇼바는 이것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렉스턴 스포츠로 공도를 주행할 때 서스펜션 교체로 접지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쨌거나 스프링은 위아래로 벌어지는데 밑으로 눌러지듯이 위로도 밀려 올라가면 밸런스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차체의 중심 높이가 높아져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도 설명되어야 되겠죠. 보통 안정성이 높아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접지력의 의미는 오프로딩 시 혹은 네바퀴가 불규칙하게 위치할 경우 트래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텐션이 강한 스프링이 순간적으로 확 벌어지면 노면에서 바퀴가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닿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스프링은 그만큼 빠른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평평한 도로에서 규칙적으로 네 바퀴가 다 닿는 상황에서 승차감은 스프링만 멀쩡하면 아주 좋거든요. 이걸 자전거로 비유해서 생각한다면 로드 자전거와 MTB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로드 자전거 서스펜션 없는 거 아시죠? 그냥 타이어로만 승차감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출렁거리는 서스펜션은 오히려 인간의 다리 힘으로 굴러가는 자전거의 출력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력 손실은 곧 기록을 재는 선수의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크게 다가오기 때문일 겁니다. 반대로 MTB처럼 불규칙한 도면을 아주 빠르게 달릴 땐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아주 유리하겠죠.
사막이나 산길을 달리는 자동차 랠리를 생각해보면 얇고 작은 코일 스프링이 아주 촘촘하고 길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크고 두껍게 만들어 놓은 터프한 스프링에 비해서 좀 더 섬세한 스프링의 움직임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렉스턴 스포츠에서 승용으로 운행한다는 가정하에 오히려 안전을 생각하는 접지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차체의 중량을 높이거나 무게를 늘릴 생각이 없다면 휠 타이어 세트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딱딱한 승차감이 싫다면 조금은 두께가 있는 타이어를 선택해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서스펜션이 하는 일을 분배해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승차감도 제공할 겁니다. 그렇다면 순정 렉스턴 스포츠에서 20인치가 아닌 18인치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튜닝하지 않고 승차감 개선을 원한다면 적재함 가장 안쪽에 100kg 정도의 짐을 싣고 다니는 방법입니다. 묵직하게 깔리는 주행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과도한 짐의 적재량은 오히려 안전한 주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너링 안정성을 원한다면 접지가 좋은 타이어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접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저속에서도 적용이 되니까 연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가속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감안해야 되겠죠. 세 번째 방법,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생각하고 그냥 조금 높게 보이고 싶거나 평평한 비포장도를 달린다면, 그리고 앞으로 타이어를 한두 사이즈 정도 크게 교체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2에서 2.5인치급 스프링 한 대분 교체하면 됩니다. 이 정도가 가성비라고 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욕심을 조금 부리자면 한두 사이즈 정도 큰 타이어나 18인치 정도 휠 타이어를 장착한다면 부드러운 승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평상시에 짐이 많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스프링 단독 세팅이 아니라 리어 서스펜션 쇼크 앞쇼바를 교체하는 이런 세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짐으로 인해서 과하게 처진 적재함은 운행 시 발생하는 무게의 쏠림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의 설계 구조를 바꾸지 못하니까 그냥 가장 저렴하게 서스펜션을 교체하는 게 낫죠. 자, 마지막으로, 오프로딩을 계획하신다면 이건 끝이 없으니까 패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의견은 세단형 승용차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승차감의 기준은 제가 선호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솔루션 부분도 한 단계씩 나아간다면 중복 투자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기 바라고, 아, 그리고 저는 제 느낌, 아직 크게 느끼는 바가 없고 더 길게 느끼고 나아갈 거지만 일단 와이프가 타보더니 뭐 코너링이 확 틀려졌다고 칭찬받긴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누르셔서 앞으로 렉스턴 스포츠와 함께하는 더욱 재미있는 즐거운 이야기와 콘텐츠를 저와 함께하면서 여행같은 인생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